자, 형이 돌아갑니다. 포커스와 문, 문과 포커스의 첫 번째 매 전장 테레나스 스탠드고요. 11시가 포커스, 5시가 문입니다. 자, 비오 3. 오, 월을 상점 시작합니다. 네. 자기 빌드를 좀 봐야겠죠? 여기서 이 다음 피언을 봐야 돼요. 이 다음 피언이 나왔을 때 혹시나 3인 캐기까지 하면서 나무를 땡긴다면은 동시 상점이거든요? 네. 아, 그냥 금광이 집어넣네요. 이러면은 부드러운지가 좀 빠르진 않은 빌드. 자, 문과 포커스도 현재 포커스가 5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다존재. 네. 거기다가 문대, 린도, 린이 4연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장재호 선수가 린과 포커스에게 다전제에서 지금 9연패 중이거든요, 도합.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어찌 보면은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렇죠. 같은 조 안에 이제 또 혼내줘야 될 오크들이 두 명이나 다 있기 때문에. 에이, 복수해야 될 리벤지가 에이. 이번 WSB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예, 또, 네, 그쵸, 그쵸, 그쵸. 네, 워크래프트 서바이벌, 워크래프트 리벤지 배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네. 자, 리벤지 매치 나왔을 때 다 나왔었고. 자, 여기서 이긴 선수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기고 다음 승자조에서 지게 되면은 리벤지 당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구도가 되게 재밌게 됐어요, 이번 대회가. 네, 또 오늘이 리벤지 매치가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네. 이제는 다음부터 싱글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자, 맵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핏 봤을 때 테레나스 그리고 앤션 아일이 들어가 있었고요. 노던 아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네, 맞습니다. 노던 아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빌드가 헌터하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트리가 좀 많이 체력이 빠졌는데요. 네. 그래도 이거 한 마리 스틸. 스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은 생존이 워 생존이 중요하고 피언도 네. 워를 최대한 견제하는 걸 좀 집중하다 보니까 스틸은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워를 잘 지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언이 그래도 좀 늦게 잡히는 게 좋은 게 나이트F가 어떤 빌드를 할지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맵은 또 워낙 멀다 보니까 빠른 확장도 빈번히 나오는 맵이라서. 자, 문 과감하게. 오. 재생 포션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아니, 포커스가 처음에 센터 두 개를 먹은 게 아니고 1렙 장비를 먹고 오는 동선을 짜니까 일단 문도 과감하게 했고 아이템이 일단 잘 나와 좋습니다. 아, 좋아요. 추가적으로 1렙 장비 하나까지 더 챙겨가면서 아이고 이거 좋아요. 일단 아이템 쪽으로는 굉장히 잘 챙겨간 문입니다. 아, 호럽이 좀 늦거든요, 장재원 선수? 많이 되게 늦거든요? 왜 안 누르죠? 3분 1까지? 버스커까지 사야겠다는 얘기네요, 이러면. 버스커를 뺏기기 싫다인 것 같은데요, 웃기게?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애매해서 못 뽑을 바에 한 호럽이 좀 늦추겠다. 네, 확실하게 뽑을 거 뽑고 하겠다. 그거 뽑아서 3렙 피저입니다, 넘어서. 다음은 2레벨. 일단은 이거 호럽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절반 이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이 이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선택한 걸 바탕으로 굴려 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호럽을 네. 좀 늦추고 다른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굴려줘야 돼요. 뭐 3레벨 빨리 찍은 걸로 더 사냥을 한다든지 견제를 해 놓는다든지 뭐 멀티를 한다든지 이런 그 버서커 하나를 사기 위해서 호럽을 늦춘 만큼 그런 장조 선수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럭셔리 장비님도 에드블룬 50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로 들어와서 중앙쪽으로 먹어주면서 여차하면은 빠른 확장까지도 준비할 수 있게끔. 잠깐만요. 실수인데요. 네,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실수죠. 이거는 그 신의 일꾼으로 안 뜨거든요. 네, 이거 지금 무빙으로 약간 뒷꽁무니가 찍혀져 있어. 봤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게 지금 호럽이 됐기 때문에. 네, 본진에서 지금 건물 지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좋은 타이밍에 그래도 발견이 됐어요, 버스. 자, 문은 멀티를 던지고요. 뭐 예전에 이제 장유 선수가 몇 번 보여줬었지만, 뭐, 세컨 아이케, 땡 헌트리스도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뭐 드라이어드도 가능하겠고요. 아 이것도 실수인데요. 아 이거는 꼈죠. 이거는 이건 보존 보존이 있어야겠죠. 이거는 예, 이거는 그냥 네 디토를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거는 아, 아. 보존 나올 때까지 계속 뜨기 때문에 패트롤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어 근데 인구수가 급한 게 아니었는데 저걸 굳이 디토를 해야 됐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계속 냅뒀다가 보존 태우기? 네, 네 언제든지 어쨌든 만약에 그 뭐 인구수가 막혔다든지 하면은 네. 이제 디토를 하는 게 맞지만 저거를 재활용 가치가 사실 보존 쓴다고 해서 돈이 빠지는 게 아니었습니까? 네 저도 저 디토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이제 저기서 고통받는 위습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아. 왜냐면 계속 이게 신경 쓰여요 계속. 아 그쵸 이거 그 슈네일권이 뜨니까. 네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 문헬 아니 지금 그 상점을 다시 짓고 보존을 사고 하기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네. 이제 사실 자원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후인 선수가 말해준 대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만화 번 이 스킬. 이거 약간 헷갈리겠는데요? 본진을 안 봤다면 네. 어, 이거 세컨드 이렇게 땡헌트 아니야? 이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아 헌드리스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근데 웬만하면은 데모닉 때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필 또 장재호 선수가 그걸 또 썼던 사람이니까. 네. 네 포기 선수가 그 이후에 몇 번 쓰긴 했지만 또 그런 식의 플레이도 장재호 선수가 또 보여줬었거든요.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오크가 첫 셰도헌터 사냥 동선이 되게 좋았던 게 상대방 쪽에 있는 연구소를 먹었단 말이죠. 물론 거기서 나온 아이템이 론드브레이서서 지금 바로 팔긴 했지만 네. 자기 쪽에 있는 지금 여기 용캠과 함께 연구소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헛던쳤죠? 지금 레드브?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포커스가 네 홀도 짓고 럼버밀도 짓고 아니 워밀도 짓고 다 할 거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여기서 버스커드 하나 살려면 그저 사줄 수가 있겠고요. 아 여기도 사냥터 끝나 있어요. 아 이거 나이트프가 가는 곳마다 사냥... 네 사냥적인 손해가 좀 막 심했습니다. 첫 오크의 사냥 동선 때문에. 그래도 확장 자체는 좀 캔슬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걸 미키로 주고서 여기 이만큼 끌려왔기 때문에 나이트엘프가 또 어쨌든 동선적으로는 좀 손해를 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나이트엘프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버로 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크가 지금 2렙 극후반 찍힌 섀도우헌터와 함께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 확실히 테크 차이가 벌어진 게 느껴지는 게 키퍼는 이제 1레벨 지금 피어난 말 잡고 경험치 13인데 네. 오크는 섀도우헌터 지금 499 경험치예요. 3렙 직전. 네, 지금 다시 보니까 디토한 거 굉장히 잘한 거 같은 게 인구수가 딱 지금 드라 하나 더 뽑으면 50 되거든요. 네네. 이게 상점을 아직도 안 지은 빌드라서 여기 지금 예, 이제 짓고 있죠? 네. 아, 그 타이밍 생각하면은 네, 굳이 살려주는 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러니까 자 안으로 파고 들면 선임을 찍혔어요. 아 나 이리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2티어 늦었기 때문에 네. 그 3티어 가는 곰 빌드가 아니고 땡 드라 빌드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드라가 적어요. 네. 드라빌드 대 이런 스타일의 싸움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요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나이트엘프가 네네 그렇죠. 가면서 이제 곰까지 가는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밀리면은 오크 멀티 완성되고 지금 올려놓은 레벨 바탕으로 계속 게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번 마나보이 힐에 이모이다 보니까 인베이전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데일프는 서로 빠진 거고요. 데일프 먹은 거기 때문에 쿨이 좀 길지 않나요? 힐링 스크롤. 아 진짜 쿨 길죠. 아 쿨이 두 개 다른가요? 네 그 데일프 큰 걸수록 길어요. 아 저 처음 알았네. 어 패설함수가 되게 알아가는 게 많습니다. 네 13초 남았습니다 쿨.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아 일단은 힐링 스크롤 떠나 파이죠. 뭐 기다리죠? 무적표정 기다리나? 아 무탈. 아. 아 깨고 가겠다. 플래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거고 슈던터의 만화가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스타가 없으려면은 오크도 딜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크가 지금 확장도 절반 이상 완성이 됐고
여기서 손해 보기 전에 한번 빠지겠다는 소리예요. 자, 정규 선수가 힐트와 히포까지 쓰면서 한번 버텨보고요. 아, 양쪽 다 이 밀당 싸움이 장난이 아닌데요. 아, 좋아요. 아, 4레벨. 아, 저는 그냥 들이박았을 것 같은데. 네. 어, 양 선수가 이 조절하는 타이밍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들어가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자, 붙이고 포탈 타면 대박인데요. 약간 레이더가 뒤로 싸웠어요, 그래도. 네. 자, 이러면 못 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싸움으로 돌았는데. 장교 선수 특유의 건물 어그로로 이득을. 아, 건물 어그로 대박이었어요 이번에 또. 네. 원래 나이트포 되게 불편한 교전이었단 말이죠. 네. 자, 그래도 어그로 잘 끌면서 한번 밀어내는 그림 같은데. 저 대망도 갑자기 터지는 크리 조심해야 돼요. 어, 키퍼가 키퍼가 이렇게 키퍼는 그래. 이것도 무적. 네, 여기도 무적 있거든요. 나도 무적 있거든. 난 15초짜리거든. 아, 내려서. 어, 이러면 잠깐만요. 윈도우 큰 무시입니다. 어? 윈도우 큰 무시예요. 윈도우 큰 회피 무시예요. 회피 무시. 빛나감. 오. 아, 와, 그래 이거 힐사서 죽었어요. 어, 그러네요. 빛나감. 이제 이베이전이 하나 찍혀가지고 그나마. 어. 천사. 키퍼. 아, 역으로 노래가 좋습니다. 자, 키퍼 죽으면서 갑자기 분위기 반전됐고. 하지만 무늬 나무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해요. 아, 위습을 꽤나 썼고 방금 전에 수리한다고 또 썼잖아요. 키퍼 꽤 터지면 죽어요. 포선 넘겨주고 키퍼도 포선 넘기고 다시 한번 어떻게든 뭐죠? 할 수 있니? 아, 키퍼 전사. 데몬도 무네. 근데 어쨌든간 이렇게 되면은 오크가 이 확장을 밀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 욕심 같은데요, 이거 더 때리는 거? 금광 치다가 그냥 포탈로 가겠다. 근데 포탈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게요, 걸어가려고 네. 하다가 뒤물려가지고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금광 좀 치다가. 아, 또 이거 금광 어그로죠? 네, 네, 나오는 타이밍 보세요, 문. 네, 일부러 기다리고 있잖아요. 금광 안 치고는 못 뺏기겠지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장준수가 이런 그 금광 어그로가 그냥 말도 안 되죠. 아래 후반에 블레드마스터. 어, 근데 방금 전에 장준 선수가 진짜 운이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데몬터가 위기의 순간마다 빛나감 뜨고 크리가 안 뜨고 이게 데몬 칠라다가 이게 딱 데몬이 사거리 벗어나니까 그때 옆에 있는 드라 쳤거든요. 네. 그 드라 치는 순간에 크리 터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대로였다면은 데몬한테 꽂혔을 크리였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죠. 이게 원래는 충분히 그 러쉬 끝나 있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드라가 두 개 있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교전에서 원래는 게임이 끝났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버틴 것만으로도 나이트헬프가 이득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웬만하면 거기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캐도노트 2.9레벨에 지금. 어, 지금 약간 틀이 늦은 거 아닌가요? 아, 지지. 레이더가 4기여서 나와도 고칠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돼서 포커스가 1대0 앞서 나갑니다.